제네시스의 플래그십 SUV가 될 전기차 GV90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선봉장이 되겠다는데요. 제네시스 2.5세대 디자인부터 5m를 넘는 전장, 새로운 V2G 기술과 FOD 서비스, 회전형 시트와 출시일 등 업데이트 소식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GV90은 제네시스의 SUV 라인업을 완성할 플래그십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대형 SUV를 뜻하는 코드명 JG1을 부여받았으며 풀사이즈 SUV 시장이 강력한 미국을 공략하기 위한 필수 차종이죠. 팰리세이드의 뼈대를 사용한 테스트뮬 역시 포착되었고 그 형태는 다소 너덜너덜하나 GV80에 22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어 한동안 이슈가 되었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GV90은 5.2m 근처의 풀사이즈 전기 SUV이며 동급으론 벤츠 GLS와 BMW X7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은 당연히 EGMP가 탑재돼 약 3.3m 길이의 휠베이스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전기차인 캐딜락 리릭의 경우 4,996mm의 전장에다가 무려 3.1m의 휠베이스를 우겨넣었죠. 가끔 어떤 분들은 제네시스가 벤츠 같은 조약돌 모양 전기차를 만들까 염려하시는데요. 전 제네시스가 언제나 후륜 구동의 비율을 지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네시스 X 컨셉트와 에센시아 컨셉트에서 이미 정통 GT 쿠페의 디자인을 지향점으로 삼는다는 의지를 보여줬죠. 이번 GV90에는 GV60과 G90에서 시작된 2.5세대 제네시스 디자인이 당연히 적용되며 그 중심엔 상하향등과 DRL까지 통합된 신형 헤드램프가 있습니다. 특히 G90에 탑재된 초정밀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기술이 적용될 확률이 높죠. 그러나 G90도 아직 점선 시기기에 미완성 기술이다라고 스스로 평가한 이상엽 디자이너인 만큼 GV90에선 더더욱 촘촘한 형태와 제네시스 X 스피디움 쿠페 컨셉트의 윙페이스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응용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실내에선 당연히 여유로운 3열까지 지원할 것이며 G90보다 비싼 사실상의 기함인 만큼 동급을 뛰어넘는 고급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뛰어넘는다는 건 벤츠 EQS SUV급은 넘어서야만 승산이 보인다는 신생 브랜드의 슬픈 과제이기도 하죠. 디스플레이는 기아 EV9에서 예고된 27인치 울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기대하며 회전형 기어 노브 크리스탈 스피어는 반드시 장착될 것입니다. 창의 햇빛 투과율을 조절하는 스마트 글라스 기능도 예상되죠. 보도에 따르면 1열 혹은 2열 시트에 180도 회전 기능이 탑재된다는데 기아 EV9의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발표 자료 및 아이오닉 7 컨셉트에서 이미 언급된 만큼 실제 구현이 기대됩니다. 5m를 훌쩍 넘기는 풀사이즈 전기 SUV 말고는 따로 실현할 만한 곳도 없겠죠? 차량 재원에선 에어 서스펜션이 당연히 예상되며 후륜 조향 기능은 테스트뮬에서 일찍이 포착되었습니다. 배터리는 최소 100kW급 배터리가 탑재되어 최소 500km급 주행거리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대차가 개발 중이라 밝힌 차세대 배터리와 알루미늄까지 대폭 투입된다면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500km는 훨씬 넘겨야 한국 소비자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겠죠. 일렉트리파이드 GV70이 480마력의 출력과 4.5초의 제로백을 만들었는데 GV90에선 500마력대에서 최대 600마력대의 여유로운 출력은 당연히 찍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지금의 V2L 기술을 뛰어넘는 V2G 기술도 준비 중인데요.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과 연결하는 기술로 여분 에너지를 건물에 공급할 수 있고 이를 또 판매함으로써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에어 기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FOD도 사실상 확정인데 이거 벤츠처럼 후륜 조향을 구독형으로 팔진 않겠죠? 자율주행에선 라이다 센서를 포함한 레벨 3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제공합니다. 이 GV90의 시작가는 현재 9,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예상되고 있으며 보도된 출시일은 2023년이지만 전 여유롭게 2024년이 유력하다 생각합니다. 아이오닉 7이 연초, GV90이 연말 아닐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GV90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